아, 염수장 뒤에 기도하러 와서 지금, 아, 저기, 이, 여기는 수박을 씨를 심었는데 싹이 돋아나나 보는 거예요. 아, 아직 싹이 안 돋았네. 수박 씨를 심었는데 싹이 아직 안 돋았어요. 아, 여긴 돋았네요. 어, 수박 씨가 돋았어요. 여러 개 심었는데 하나 났네요. 작년, 그, 여름에, 따먹은 수박을 여기다가 심어, 한 주먹 심었는데, 여기 하나 났네요. 세 군데 다 심었는데. 여기는 안 났네요. 그 세 군데에서 하나만 났어요. 좀 기다리면 더 나겠죠? 아, 그리고 이제 우리 앞마당에, 여기는, 아유, 요, 죽순 나, 올랐는 거 봐. 애초기로 다 베버려야지. 이게 다 대나무가 돼버려요. 예. 이런 거, 이게 다 땅인데, 대나무가 이렇게 땅을 침범을 하는 거예요. 아, 여기가 멧돼지가 나와서 멧돼지 소굴인데. 그래서 멧돼지, 이 밤나무를 화분에 있는 뭐 집 앞마당에 밤나무를 여기다 심었더니 밤꽃이 엄청 피었네요. 아주 이쁘게 허옇게 피었네요. 밤나무를 한 다섯 개를 굴을 사다가 심었는데 우리는 밤을 좋아해요. 밤 약밥에도 넣고 그러려고 했는데 묘지 옆에 밤나무가 있으면 다 안 좋다고 생각하나 봐요. 여기 사람들 다 뽑아버리더라고요. 나무 땅에까지 들어와서 우리 밭에다가 아래 밭에다 심어놨더니 아니 저기 자기 땅도 아닌데 우리 땅에 들어와서 밤나무를 다 잘라버리더라고. 아, 참 저희 사람들 다 봤어요. 난 우리 땅에 들어와서 밤나무를 심어 자기하고 집하고 가깝다는 거죠. 무슨 밤나무가 무슨 뭐 재수가 없다나 뭐 어쨌다나. 밤은 나는 너무 좋아서 여기 우리 밭 가장자리에 밤이 열렸다가 이제 떨어지면은 그 밤송이가 작년에도 이거 화분에 심었는데도 밤이 열렸거든요. 올해는 햇빛이 좋으니까 많이 열렸으면 좋겠어요. 염소똥도 한 바가지 갖다 부어줬는데. 아, 여기 이제 아이고 여기 이건 애초기로 다 잘라야 돼. 작년에 다 잘랐는데 막 이렇게 정말 우죽순처럼 자랐네. 다 이게 손이 다 못 가요. 손이 못 가고. 그래서, 기초는, 죽순으로 저번에는 해 먹었는데. 여기가 멧돼지가 나온다고 사람들 다 무서워하는데, 여기 죽순 봐요. 아이고, 요건 뭐, 해 먹어야 돼. 아이고. 죽순이요, 죽순. 죽순이요, 나왔어. 그냥 잘라버려. 아유, 죽순이요, 죽순. 부드러운 것은 잘라가요. 죽순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. 부드러울 때 잘라야 돼. 부드러울 때 잘라야 돼.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 백 믿고 이렇게 한 번도 나는 여기서 멧돼지는 못 봤어. 근데 멧돼지 발자국은 우리 밭에 와서 고구마 해집고 간 건 봤어요. 동네 사람들은 겁도 없다고 이 멧돼지 나온 데서 겁도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겁이 없죠.
죽순 몇 개 땄어요. 죽순 몇 개 따고, 이렇게. 요거 이제, 음식에 죽순 탕 끓이면 먹으면 좋죠. 여기 빈자리에는 호박을 심어야 되겠어요. 호박을 심어서 또, 허벅이 나면은 좋죠. 세 군데다가 수박을 심었는데, 심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, 여기 하나만 쪼금 나왔는데,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.